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젯밤 한국과 스웨덴의 러시아 월드컵 첫 조별 예선 경기가 열렸죠. 아쉽게 0대1로 패했지만 첫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응원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가족과 또 직장 동료들과 3355 응원장을 찾은 시민들은 목청껏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16강 꼭 진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승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전반전에 이어진 스웨덴의 파상 공세에도 대한민국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20분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 킥으로 첫 골을 내주자 장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대표팀은 막판까지 공격을 이어갔지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야속하기만 했고 끝내 스웨덴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았고요. 우리 선수들 진짜 열심히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기대한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시민들은 남은 두 경기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졌지만 열심히 해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다음 경기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용호는 오는 24일 멕시코, 27일에는 독일과 격돌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와 익산시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작된 남북체육회담 의제에도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요청해놨습니다. 축구와 배구, 농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구기 종목에서 100여 명의 선수단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축제를 넘어서 우리 남북한의 파업을 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체육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의 전국체전 참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전라북도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라도 북한의 전국체전 참가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북한 선수단이 초청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남북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체전 참가 말고도 남북 태권도 교류의 정례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찾아와 공연을 펼쳐 남북 체육 교류에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에 북한 청소년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17일에 불이 난 군산의 유흥업소는 1층에 있었는데도 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탈출하지 못했는데 인명피해가 컸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인명피해를 키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발화 지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그런 그 폴리스테일 같은 제품의 유류가 끼얹으면은 유독성 가스가 같이 병이 발생하면서 방화로 불을 낸 곳이 출입구였다는 점도 탈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통하는 세 곳의 통로가 있었지만 출입구와 그 옆 비상구는 불길로 막혔습니다. 불길은 밀려오고 매캐한 유독 가스가 가득한 상황, 뒤편 비상구로 사람들이 몰리며 순식간에 뒤엉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출입문을 비상구 문을 열질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분이 그 내부 상황을 잘한 밖에 있는 분이 밖에서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문 열고 밖에 다 그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 자기 불을 하나도 못 넣어놨어요. 다 그거 거가 덮쳐가지고 막 얼굴 싹 하면서 누구를 못 찾아. 게다가 비상구가 장애물로 막혀 탈출이 쉽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옵니다. 흙덩이를 놓아가지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거 문 딱 열으니까 사람이 그냥 잔뜩 쌓여있더라니까. 부족한 소방 설비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소화기 석대와 비상 유도 등이 전부였습니다.
또 화재의 비상벨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담이나 진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유흥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은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화물질이 가득한 공간인데도 법 규정만 따지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전주의 한 대형 사우나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빨리 끄지 않거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법상 6층 이상 건물이거나 지하층과 4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지하층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1층에 있고 바닥 면적이 238제곱미터인 군산의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런 옥내 소화제라든지 이런 수계 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흥업소에 설치돼 있던 소화기와 비상 조명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취객들이 비상벨 소리도 제대로 듣기 어려운 공간이었지만 면적이 작고 1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법을 비껴간 것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특정 다수인들이 드나들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그런 설비는 이렇게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느슨한 소방법을 다시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주에서 천년 전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완주군 지역 창업 공동체 두 곳이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단오날을 맞아 천년 전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가장 한국다운 도시 전주를 세계 속 도시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완주군의 지역 창업 공동체인 만경강 사람 지킴이와 숟가락 공동육아 모임이 한국나눔재단 등이 주최하는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규모 농악대회인 김제집현선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대통령 배로 승격됐습니다. 김제 씨는 1999년부터 열린 집현선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올해부터 대통령 배로 격산된 만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더욱 알차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숲태교 교실이 열렸습니다. 예비 부부 15쌍은 모유 수유 교육과 산채 요리 교실, 기체조 등을 배우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완주가 26도, 전주와 익산 25도, 진안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